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생회사입니다. 오늘 지금 인제 비행장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모형 비행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왔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모형 항공협회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직접 와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상황을 직접 아시는 분이 있으면 누가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여기는 뭐 이제 워낙 넓은 공터를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있는 공간이라서 다목적 공간이라고 일단은 여기는 이제 간판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캠핑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저 밑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주변에 민가도 좀 있습니다. 이 민가도 뒤쪽 편에 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뭐 제트기나 비행기 날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오늘 어쨌거나 나오는 김에 헬기는 한번 날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뭐 비행장으로 사용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외지고 뭐 사람들이 거의 안 찾다 보니까 비행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식적인 비행장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이제 강변을 보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고 차도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사실 재밌게 날리기는 좀 어려운 곳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한적하게 비행을 원하신다면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제 다목적 광장입니다.